하나님이 말씀으로 병자를 치유하신다는 말은 그냥 성경에서 하는 종교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했으나 이제 첨단 유전자 의학이 발전하고 보니까 그것이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그 말이 맞아. 약으로 치료하고 수술로 치료하고 방사선으로 치료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역시 진정한 치유는 생명이라고 그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 무조건적 사랑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기독교 사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사람이 병을 앓게 됐느냐? 그러면 뭐라 그래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 무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벌을 줘서 우리가 병을 앓게 되었다. 라는 말일까요? 예? 네? 자, 그래서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 질병이 들어왔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말을 시킨 대로 안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열받아 가지고 병을 줬다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했게? 그것이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제일 잘 믿는다고 자부해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뭐 그 당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상숭배를 하는 여러 족속들도 다 신이 노해서 신이 뭐예요? 병을 줬다. 이렇게들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은 알고 보니까 누가 준 사고방식 같아요? 알고 보니까 그게 사단이 준 사고방식이에요. 저 음악이 들리니까 벌써 봄이 오는 것 같아요. 자, 사단이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오해시키기 위하여 그런 소문을 퍼뜨렸을까? 죄를 지으니까 신이 노해서 하나님이 노해서 병을 줬다. 그건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오해시키기 위해서입니까? 조건적이야. 하나님은 조건적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 라고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오해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거기에 유대인들도 완전히 속아 넘어갔고 물론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인들은 원래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 즉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벌을 줘서 나를 병들게 한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우선적 오해, 조건적 오해를 맨 처음으로 당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아담과 이브입니다. 네. 즉 아담과 이브가 사단의 꼬임을 듣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열매를 따 먹었다는 것은 그것은 아담과 이브가 누구의 지배하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갔다는 거. 그러니까 사단의 지배하에 딱 들어가면 사단이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해. 그래서 딱 따먹고 나면 사단은 자 너희들 하나님이 먹지 말란 걸 따먹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를 뭐요? 벌 주러 온다. 너희들 찾아와서 너희들을 벌을 줄 것이다. 예. 그렇게 오해시키니까 아담과 이브가 생전 안 하던 짓을 해. 무슨 짓? 숨어. 예. 그것은 아담과 이브가 사단 쪽으로 선택해서 갔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 생각이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까?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 하나님은 조건적인 분이야. 사단이 그렇게 노력하는 이유는 뭐예요? 왜 사단은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조건적인 분이라고 오해시키려고 합니까? 왜?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단의 생각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므로 자기 생각이 조건적으로 인간을 통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 벌 줘야 되고 그래서 그래야 이게 통제가 된다. 그래서 사단의 생각은 뭐예요? 뭐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사랑보다는 통제가 더 중요하다. 그게 무슨 식 생각입니까? 그게 군대식 사고방식이야. 군대에서는 사랑이고 뭐고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뭐가 더 중요해? 통제, 질서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도 어릴 때부터 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게 되면 그 사랑 속에서 자유함보다는 결국 뭐가 더 중요하다? 질서가 더 중요해. 딱 이렇게 돼. 근데 그런 질서도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와 사단의 질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뭐로부터 나오는 질서예요? 사랑으로부터 나오죠. 너무나 그 사랑이 감사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이라면 내가 다 뭐예요?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나오는 자유로운 질서. 사단의 질서는 뭐예요? 자유는 통제해야 돼. 라는 반자유적 질서입니다. 자, 그것을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듭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녁에 성경을 해석해 드린 대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게?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죄를 짓고 숨어도 하나님 뭐예요? 야, 아담아, 어딨냐? 같이 놀자. 이러면 그게 뭐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무엇의 힘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이 얼마나 얼마나 강력한가. 사랑은
자유를 주면서도 질서를 뭐예요? 세운 놀라운 힘이다 하는 것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으로 아담과 이브는 에덴의 동산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해했다가 다 드디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아담과 이브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을 받은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가죽 옷으로 하게 입힌다. 그 가죽 옷은 어린 양의, 즉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 무슨 의미예요? 죄를 사하셨다는 말이 뭘까? 자, 우리가 죄를 사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는 말을 우리 그 말 자체를 우리 대부분의 우리들은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벌 받아야 마땅하지만 이번에는 봐주기로 했다. 이런 것은 조건적인 이해예요. 용서에 대한 조건적인. 진짜 용서는 뭘까? 진짜 용서는. 인간이 조건적인 사랑이 옳다라는 속임수에 뭐예요? 넘어가니까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숨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뭐가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그러면서 알파파가 베타파로 변해버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유전자가 변질되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혼내줄 텐데 혼 안 내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 조건적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말은 진짜로는 무슨 뜻일까? 네? 스트레스로부터 자유. 구원해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는 말은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사단의 생각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 그게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예요? 해방시켜 주리라. 무엇으로부터?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사단의 생각으로부터. 왜? 스트레스가 내 마음에 들어온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워지고 자기가 무슨 하나님 말 좀 거역했다면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못 보겠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고 그 다음에 위선이 생기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조건적 사랑이 스트레스의 근본적 뭐예요? 원인이. 진짜 옳은 것은 뭐구나? 무조건적 사랑이 옳은 거구나. 자,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시금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며 그 무조건적 사랑이 옳은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자녀를 낳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담과 이브가 자녀가 아주 많아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가인과 아벨 딱 아들 둘이만 낳았다고 생각하지만 아들만 둘이 낳아가지고는 어떻게 이 세상이 번성합니까? 딸도 있고 아들도 많고 그래요. 그리고 아담이 몇십 살을 살았기 때문에 그 아담의 자녀들만 해도 뭐예요? 무지무지하게 많았어.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 중에 가인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이 누구예요? 아벨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가인과 아벨. 우리 오늘 가인과 아벨 얘기를 보면서 죄가 뭐냐, 용서가 뭐냐에 대한 그런 것을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이브와 동침함에, 동침함에. 예, 번역이 아주 안 좋은 번역입니다. 원래는 어떻게 되어있냐고 하면, 아담 뭐요? new는 뭐예요? 이게 동침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new, 이게 이제 원어로 만든 new, Eve, his wife. 아담이 그의 아내 이브를 뭐예요? new는 뭐예요? 알았다는 겁니다. know, I know you. 라는 그 know의 과거형이 new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말로 하면 야다라고 해요. 야다. 아브라함이 아담이 그의 아내 이브를 어떻게 야다했다. 알았다. 우리가 우리 요즘 우리 들 사이에서도 무슨 말을 합니까? 너는 그렇게 결혼 생활을 오래 해도 네 남편을 잘 모르잖아. 그렇죠? 내가 왜 그 내 남편을 몰라? 그 남편 이름은 누구누구고 그 사람 직업은 뭐고 그 사람 한 달 수입은 얼마고 다 안다고? 그거 안다고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친구가 답답해서 너는 그런 건 알지. 네 남편을 잘 몰라. 내가 볼 때 어떤 사람인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고 살아도 잘 모를 수가 있어.
여기는 뭐예요? 아담은 자기 아내 이브를 어떻게 해요? 잘 알았다. 속속들이 알았다. 그래서 그 이게 동침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래서 이런 번역은 아주 정직하게 원어 그대로 번역한 거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에이 동침했다로 번역해 버려 이렇게 된 거예요. 왜 동침했으니까 아들이 난 거 아니겠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사실은 동침하다라는 이 구약 성경의 히브리 말 단어는 따로 있습니다. 샤카브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단어는 언제 어디에 나오냐 하면 그 우리 한국말 성경은 뭐 같이 누움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고 또는 롯의 딸들이 롯을 뭐예요? 아버지 롯을 술 먹여서 술 취하게 해놓고 동침하니라. 그게 바로 동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침이란 것은 남녀가 성적 행위를 했다 이런 뜻. 근데 그거를 여기다가 쓰면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는 서로서로를 뭐예요? 너무 잘 알고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그 결과로 동침까지도 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서로를 모르고 서로서로를 사랑하지 않지만 동침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그거를 샤카브라 그래요. 예. 네. 그거를 뭐라 그래요? 그래서 이, 그래서 참 이 중국 말이 참 좋은 것이, 여러분, 우리가 성, 그럽니다. 성. 성. 이제 현대 말로는 요새 말로는 이게 뭐예요? 섹스. 이게 참 슬픈 현실입니다. 섹스는 사실 샤카브야. 너 섹스 좋아해. 이런 거는 사랑하고는 상관있어 없어요. 없어. 사랑 안 해도 그죠? 아무나 하고 이 그 행위를 즐기는 것을 섹스라고 해요. 섹스는 사랑과는 사실은 뭐예요? 사랑. 그래서 이 그래서 사실은 섹스라는 것은 성인데 이 사랑하고 성이라는 글자는 여러분 참 좋은 글자예요. 자, 이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마음심입니다. 마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야.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 없이 서로서로가 서로서로를 깊이 안다. 깊이 아는 것을, 아는 데는 뭐도 아는 겁니까? 어떤 점이 부족한지. 다 알면 내가 그 부족한 점을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보충해주겠다. 감싸안겠다. 이 사람이 이렇게 부족하니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면에서 하나가 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돈 내고 섹스만 소위 즐겼다. 라는 것은 그거를 뭐라 그래요?
한자는 따로 있습니다. 그런 거를 성이라고 안 그럽니다.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이게 잘못 썼네. 맞아요? 음란하다 할 때 음입니다. 이제 그런 거는 성이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한국말 성경에도 다른 번역을 보면은 이 번역을 한번 봅시다. 아담이 아내와 한 자리에 들었던 이것도 뭐 좋은 번역이 아니고 아담이 자기 아내 이불을 뭐예요? 아, 알았더니 여기는 제대로 번역을 했네. 그러니까 이제 성경도 여러분 다 이렇게 번역이 조금씩 달라요. 자, 그래서 알았더니 그녀가 임신을 하여 가인을 낳고 말하기를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요? 등남하였다. 다른 번역은 어떻게 해야 되나? 주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그래서 여기는 설명을 해놨네요. 그 남자, 히브리 동사에서 얻다의 발음이 가인이라는 말과 비슷하다. 그래서 이 남자아이를 얻었다는 말이 꽤 중요한 말입니다. 그냥 낳고 보니 아들이네 이런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아담과 이브가 에덴의 동산에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약속합니까? 여자가 아들을 뭐요? 낳는데 그 아들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그걸 여자의 후손이라고 해서 여자가 낳은 아들이 예수라. 그래서 예수는 누구의 몸으로부터 처녀가 잉태하여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분은 자기들을 구원해 줄 분이 지금 그 아들이 낳은 걸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성급하게 생각한 거죠. 나중에 4천년 후에 자 근데 그리고 이분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 처음 태어난 그 양 새끼의 기름을 바쳤다. 그랬더니 주께서 아벨과 그 바친 제물은 반기셨다. 그거를 열납했다. 받아들였다. 그런데 가인과 그의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세월이 지난데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과 제물. 아벨은 뭐예요?
양떼 가운데서. 그런데 가인의 제물은 받으시지 않았다. 열납하시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대개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나?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를 다 조건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본래 양으로 바치게 돼 있는데, 네. 그건 안 돼요. 사실 여러분이 구약의 제사에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을 다 보면 하나님이 곡식과 과일 같은 거 다 그런 것도 제물로 바칠 수 있게 돼 있어요. 금지됐어요. 바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곡식 단을 베어가지고, 그래서 뭐 양이 아니라서 뭐 안 받았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양인가 아닌가 딱 보고, 이건 양이 아니잖아. 그럼 나 안 받아. 예. 네. 그런 하나님은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 그러면, 여러분 중에 뭐 양 바치는 사람 있어요? 아니죠. 그렇죠. 자, 그러면, 만약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은 뭐가 뭐보다 더 중요하신 분입니까? 그 재물을 바치는 사람의 마음보다 뭐가 더 중요해? 재물 그 자체가 중요해.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내 마음을 두고 판단하기보다는, 예빈이가 양 가지고 안 왔네? 엉뚱한 거 가져왔네? 그러면 난 안 받겠어. 그 재물에 초점을 맞추시는 분이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에 초점을 맞춰? 마음. 어떤 마음으로 바쳤냐. 아. 자, 그러면 여러분. 가인의 재물을 안 받았다는 것은 그 가인이 곡식과 땅에서 굳은 곡식을 예수님 하나님께 갖다 바쳤는데 그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말은 그 무슨 뜻이에요? 아, 조건적 맞아요. 왜? 하나님은 조건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갖다 바쳐야 어떻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이거를 또 가능하면 뭐예요? 많이 갖다 바치는 것이 더 복을 주실 것이고 이런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벨은 양을 갖다 바쳤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양이 제물이다. 그러면 아벨 생각에 하나님은 곡식류보다는 양고기를 더 좋아하시기 때문에 내가 양을 갖다 바쳐야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더 주신다. 라고 생각했더라면 아벨은 양을 바치고도 하나님이 그 양을 받으실 수가 뭐예요? 없죠. 왜? 하나님은 그런 조건적인 하나님이 뭐예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하면서 바친 제물은 그거는 하나님께 바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바치는 거예요?
우상, 사단이거든요. 모든 이 세상의 우상들은 재물을 받습니다. 그렇죠? 왜? 그래서 많이 바치는 놈에게는 뭐요? 많이 복을 주고 안 바치는 놈은 혼내고. 그게 우상이야. 그 우상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잡신들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상의 공통점은 철저히 조건적이야. 그래서 불행히도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치 하나님을, 뭐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조건적이신 분으로 어떻게 오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은, 아. 자,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이 재물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결국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또는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믿느냐 그 차이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이제 하나 트집을 잡는다면 땅에서 거둔 곡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곡식이라고 안 쓰고 곡식이면 땅에서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곡식은 당연히 땅에서 나는 건데 왜 하필 땅에서라고 그랬을까? 그래서 이제 창세기 이 1장, 2장, 3장 이렇게 순서대로 공부를 딱 해보면 이 창세기 1, 2, 3장에서 특히 창세기 3장에서 땅이라는 단어는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땅은 뭐예요? 흙이야. 흙은 무슨 뜻이에요? 사망?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구태여 번역을 한다면 가인의 재물은 그게 곡식이든 뭐든 간에 땅으로부터 왔다. 이 말은 결국은 그 자체가 죄다라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보면 자 그게 이제 이게 여기는 창세기 4장이고 창세기 3장에 가면 그 땅이 죄를 상징한다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살짝 가볼까요? 여기 보면 땅이 너 때문에 뭐예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여기서 또 땅은 그런다. 땅이라는 말이 자꾸 나와요. 땅은 너에게 뭐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러나 너는 보세요. 여기는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그다음에 그런데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지만은 너는 이 땅에서 나는 거 먹지 말라 이 말입니다. 말고 어디서? 들에서. 참 희한하죠. 들도 떡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다 아주 심오하게 그거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들에서 자라나는 뭐예요? 아, 부성기, 채소. 그러니까 땅에서 나는 것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이다. 이 말은 뭐예요? 엉겅퀴와 가시덤불은 채소들을 어떻게 핍박합니다. 퍼져가 채소들을 죽이고. 그래서 이 땅에서 나오는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영적으로는 어떻게
풀이를 하냐면 그것은 거짓 혼란, 엉겅퀴, 가시덤불 다 이게 뭐예요? 막 서로 뭐예요? 엉켜가지고 그거를 이제 성경의 뒤쪽으로 갈수록 그런 거를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바벨론. 그래서 그 거짓, 온갖 거짓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암 환자로서 암을 어떻게 치료하냐? 그러면 뉴스타트를 모르시면, 하나님의 생명을 모르시면, 여러분은 현대의학과 그 다음에 한의학과 그 다음에 민간요법과 개똥쑥과 이거를 은근히 가시덤불에 넣는 거예요. 그 안에 채소는 뭐예요? 그게 생명. 그래서 참 재밌는 건 이 땅과 들, 영어로는 그걸 field라고 했습니다. Field. 땅은 그냥 earth라고 그랬고. 그래서 그걸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라는 것은 죽음, 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도 가인의 곡식이 땅에서 왔다는 말을 우리가 좀 창세기 3장의 땅이라는 의미를 적용시켜서 필요가 있어요.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랬더니 가인은 뭐예요? 몹시 화가 나서 얼굴색이 변하였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 박광명 씨가 물어본 대로 사람까지 죽여, 동생까지. 이게 뭔데? 네. 아, 사실요. 사실대로 뭐 인간에게 명예도 중요하고 부도 중요하고 참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세상적으로 많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 그 생명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 그래서 사실 여러분 입장처럼 이러한 중병에 걸려보면 그런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뭐예요? 생명이구나를 깨달으면 결국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된다. 근데 이 가장 중요한 것에 별로 안 중요한 돈 문제로도 싸워서 사람을 죽여 안 죽여 죽이는데 돈 문제보다 내 명예 문제보다 권력의 권력 때문에도 사람 죽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뭐예요? 생명의 문제. 하나님에 대한 문제가 이게 제일 사람을 많이 죽여요. 왜? 이 세상 역사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문제로 가면 이 세상이 싸운다니까. 여러분 십자군 전쟁. 그건 이슬람 그렇죠? 알라 신과 뭐예요? 하나님의 신 싸워서 몇 년 동안 했어요 전쟁을? 1200년 세상에. 예. 네. 그럼 요즘도 보면 다 뭐예요? 응? IS니, 뭐, 자살 폭탄이니. 그 다 뭐 때문에 하는 짓이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짓이라고. 하나님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면 사람 죽어요. 예. 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옛날에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예수 및 예수 따르는 사람들 다 찾아내가지고 뭐예요? 돌로 쳐 죽였어. 인간의 역사는 이때부터 신의 싸움.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봐도요. 맨날 뭐 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신 때문에 전쟁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유대인들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을 뭐 취급해? 개 취급.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 미워요. 그래서 생각이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싸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류 최초에 뭐가 시작하는 얘기예요? 전쟁이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똑같아요. 여호와예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속성, 본질이 달라요. 저도 요즘 전쟁하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확신하던 이 교단이야말로 이거는 아무 오류가 없는 교단이다 라고 제가 35년을 거기에다가 몽땅 뭐예요? 그런데 아 여기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심각한 문제가 이 세상에 교단이란 교단치고 문제 없는 교단은 없어요. 그런 여기저기 성경적으로 문제점이 다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파고들지를 않기 때문에 대충 뭐 그래 나는 침례교 뭐 너는 감리교 뭐 이러고 다 나는 천주교 뭐 이러고 다 살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딱 놓고 교리 하나하나를 다 보면 문제가 다 있어요. 근데 제가 속한 교단은 문제가 뭐예요?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가 사소한 문제는 없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그거를 구원관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을 하셨는가 하는 그 관점 그게 문제가 있는 줄은 몰랐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계속 그래서 책을 쓰고 책 쓴다는 게 뭐예요? 선전포고 한다. 그래서 왜 저 때문에 이 교인이 된 사람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이 교단에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줄 저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래서 점점 더 깊이 지금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알았을까?
가인아, 나는 너의 제물을 안 받는다. 하나님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게 뭐냐면요. 아, 무조건적, 자, 아벨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면, 아, 자기가, 자기가 실수를 하고, 자기, 내 자신이, 아, 나는 부족하구나. 이런 것을 느껴도, 느낄수록 더 뭐예요? 더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부족한 나. 옛날에 나는 내가 별로 부족한 줄 몰랐다. 그럴 때는, 아, 야, 나 같은 사람 천국 가야지. 당연하지. 아, 내가 교회 돈을 얼마나 내는데. 그럼 나 같은 사람 말이야. 내가 지금, 내 돈 벌어가지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아, 이 정도면 충분히, 충분하지. 왜? 다른 사람들 보니까 뭐 나만큼 하는 사람들도 없더라. 그러면서 나 정도면 충분히 하늘나라 갈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은 천국 입장권을 뭐예요? 주실 것이야. 라고 믿는 사람들이 가인 같은 사람.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잘 나갈 때는 고민이 없어요. 자기들은 당연히 자기들 정도 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다가 이제 가인 같은 사람들은 자기보다 교회 헌금을 더 많이 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부터 불안해집니다. 아시겠죠? 그럼 나는 부족한 거 아닌가? 네. 이래가지고 뭐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가인 같은 사람은 신앙생활의 기쁨이 뭐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럼 제가 강의 때 했잖아요. 이상구가 연세의대에 붙고 나서 행복했던 것은 뭐 때문에 행복했다고? 부산에서 내가 제일 잘났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이 신나는 사람들. 왜? 나 정도면 충분히 뭐예요? 하늘나라 갈 수 있다. 그런데 그 부산에서 잘났던 상구가 서울에 와 보니까 별로 안 잘난 것 같아. 잘난 놈들 훨씬 더 많아. 그럴 때는 죽고 싶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그 생각 자체가 무선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히 조건적 비교해서 누가 더 잘난.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경기 고등학교 나온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더니 그 집은 정원이 있고 마당에 연못도 있고 금붕어도 왔다 갔다 했었고 응접실에 피아노가 있고 거기다 앉아서 이 자식이 말이야 한 곡 쳐주겠다고 하니까 난 죽고 싶더라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가 뭐예요? 없습니다. 저 사람들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교인들이 저보고 박사님은 참 좋겠습니다. 왜? 박사님 정도가 되면 충분히 하늘나라 가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무선적으로 배운 거예요. 조건적. 이상구 정도 돼야지. 그 이상구 박사 정도면 됐어. 근데 나는 모르겠어. 그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아무리 부족해도 심지어는 누구까지도 김정은이까지도 하나님은
김정은이를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피 흘렸는데 문제는 김정은이가 그거를 믿어주지를 뭐요? 않는 것이 문제야. 믿어주지를 않아. 만약 김정은이가 그 사실을 탁 믿는다면 아니 나같이 고모부를 죽인 놈도 하나님은 천국 보내주신다고? 그럼 그거를 김정은이가 믿으면 김정은이 사람 변할까 안 변할까? 확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 확 달라지죠. 그러면 우리 북조선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하자. 그렇게 되면 뭐 남북 통일 문제 없죠 뭐. 그러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이 돼. 그런데 우리가 철저히 조건적으로 무조건적 사람만 알게 되면 유전자도 다 풀리고 나라도 다 통일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조건적으로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착하고 정말 충실한 사람들일수록 나는 천국 못 갈 것 같아.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플까요? 자기가 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를 알아주지를 않아. 자,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의 사랑을 깨달은 아벨과 같은 사람들은 부족하고 가인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저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올 자격이 뭐예요?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받아 뭐예요? 주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할 때 감사하고 할 때 가인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봐줄 수가 없어. 뭐를 했다고 저것들이? 교회에 돈도 별로 안 받쳐놓고. 응?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어린 양이 피 흘려서 이 지구상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그 십자가의 진리, 구원의 진리를 가인 같은 사람은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 없겠어요? 없겠어. 그거 받아들이면, 그렇게 얘기하면, 가인 같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많이 갖다 바쳐야 하나님이 천국으로 보내주신다면, 자기가 이때까지 갖다 바친 거 억울할까, 안 억울할까?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을 죽이도록 미워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가인 같은 사람이 죽이고 싶지는 뭐예요? 않아요. 어떻게 생각될 뿐입니까? 불쌍할 뿐이야. 왜 뭘 몰라? 그래서 진짜로 깨달은 사람들은 가인 같은 사람이 불쌍하고 또 어떤 사람이 참 안타까워요. 진짜로 착한 사람이야. 가인보다도 도덕적으로 훨씬 더 옳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별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러므로 나는 공로가 별로 없어가지고 구원밖에 충분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런 사람들도 참 안타까운 거. 그렇죠. 그렇게 되니 이게 이제 가인과 아벨이 같은 교회에 댕겼다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인도 장로고 아벨도 장로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가장로파하고 아장로파가
분리가 됩니다. 예. 분리가 돼요. 그 역사예요. 이 세계의 역사. 그래서 이제 그 아장노가 가르치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을 죽이도록 미워하는 것은 가장노파예요. 그래서 가장노파가 아장노파를 항상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세계 역사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스테판을 죽인 것도 그럼 누가 누굴 죽인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너가 가르치는 것처럼 그런 무조건적 사랑을 강조하면, 너희들은 사람들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다는 가르침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건 말도 안 돼. 못한 놈은 없어져야 돼. 우리 같이 되라고 열심히 순종하고. 구원받고 싶거든. 그러니까 구원이 무엇을 조건으로? 순종과 헌신을 조건으로. 구원은 그런 조건에 의하여 받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왜? 오해받을 소지가 뭐예요? 너무 많아.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는 말을 하는 거나 사실상 다름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 이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나를 구원하신 것 맞다. 그러면 나는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사실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러나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하는, 적어도 저는 하나님이 이상구를 아무런 자격이 없어도 구원했고 이 세상 김정은이까지도 지금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상구가 김정은이처럼 삽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이 생각의 방향,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진짜로 감동한 사람은 내가 옛날 살았던 방식대로 살지를 뭐예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상구 너 뉴스타트 안 하면은 천국 못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가 뉴스타트를 하고 있으면 이거는 뉴스타트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은 조건적 하나님. 이제 감이 좀 잡혀요? 제발 여러분, 하나님은 조건 없이 모든 이 지구상의 모든 죄인을 피 흘리시고 구원하셨다는 이 말을 아무 따나 살아도 된다는 말로 오해 좀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구 박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가르치. 아주. 그러니까 제가 막 속이 상하죠, 그냥. 근데 그게 아니래도 그러면 상대방 뭐라고요? 그게 아니고 뭐야? 이래요. 근데 이거는 영적인 얘기지. 이론적인 얘기. 이론 차원에서는, 결론이 나오게 안 나오게? 안 나옵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않아. 그게 다.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바울이 했잖아. 그 바울이 아무렇게나 삽니까? 바울처럼 자기 생애를 완전히 하나님께 던지고 믿음. 옛날에 바울이 사울일 때는 어떻게 살았어요? 내가 이렇게 헌신해야만 앞으로 천국 갈 가능성이 있어.
이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그런 얘기다. 자, 그래서 가인은 지금 철저히 자기가 어떤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중요한 업적을 남겨야만 뭐예요? 나는 하늘나라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자, 그래서 자, 벌써 가인이 화가 났다는 것부터 이게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 말입니까? 그렇죠. 가인은 철저히 조건적인 사람이다. 그러면서 화가 났다는 말은 동시에 가인은 이게 가인을 화내게 한 존재는 누구요? 사단 악령이죠.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났다는 말은 가인은 지금 이 순간에 사단의 지배를 뭐예요? 확실하게 받기 시작합니다. 이것들이 저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어. 어?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된단 말이야? 아무렇게나 막 어? 살아도 된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색이 변한 까닭이 무엇이냐? 네가 올바른 일을 행하였다면. 여기 조금 번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네가 바르게 행하면. 이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네가 뭐예요? 선을 행하면. 그게 다 같은 말이 아니겠느냐. 그렇지만은 이렇게 번역을 해야 좀 본래 뜻이 나옵니다. 자, 선이란 게 뭐예요?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있습니다.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에요? 여러분 다 아는 얘기예요. 생명이 선이고 사망이 악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인은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무슨 악을?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이십니다. 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 그게 선을 행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을 오해시키는 사람. 예. 네. 그래서,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해. 선을 행치 아니하면, 선을 행치 아니한다는 말은 결국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자꾸 생각하고 가르치는 것이 선을 행치 아니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임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이 바로 선을 행치 아니하면. 그러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자. 사람들이 대문을 들락날락합니다. 그렇죠? 그럼 죄가 그 대문에 엎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사단이에요. 사단이 네가 맨날 들락날락하는 대문 밑에 엎드린다. 그 무슨 말이에요? 너를 어느 땐가는 뭐예요? 넘어뜨릴 공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되나요? 그러니까 사단의 소원은 너에게 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사단은 지금 너를 넘어뜨려서 어떻게? 너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서 죽일 공작을 하고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인아, 조심해라. 네가 지금 사단 편에 서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 조심해라. 나는 네가 죽지 않기를 바란다.
사단의 손아귀에 빠져서.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그런 가인을 팽개쳐서 버려요. 계속 가인을 구원하려고 그럽니까?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인아, 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죄는 사단은 너를 죽이려고 하고 있으나 너는 뭐예요? 그 사단을 극복하라. 즉 하나님은 조건적이 아니라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신 분이라고 아벨의 아벨이 받아들인 것처럼 너도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 아, 그런데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이게 고하니라는 말이 이게 좀 희한한 말입니다. 이건 이제 제가 그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고한다는 말입니다. 그래놓고는 때려 죽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한이라는 단어를 히브리말로 찾아보니까 논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벨 너 일로 좀 와봐. 가서 이제 데리고 나와서 야 너처럼 가르치면 어떻게 돼? 아무렇게는 살아도 된다는 말 아니야? 응? 뭐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래? 그러면 너는 이 교회를 뭐예요? 변질시키고 너 같은 놈은 앞으로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 그랬더니 아벨은 뭐라 그랬겠어요? 형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그거지 뭐야? 그러니까 제가 요즘 아벨의 심정을 지금 잘 좀 느끼고. 아니 아벨이 가르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네. 그렇게 가르쳐야 우리가 그러면 나같이 지금 현재 이렇게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구원을 주셨다는 말인가? 그렇구나. 아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헌신을 하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네. 이거를 이 장면을 만화로 좀 그리면 어떡하? 이 말로 어떤 때는 그림을 보는 것이 훨씬 더 뭐예요? 확실할 때가 있어. 말로 설명하는 게 복잡해져. 그런데 그림 한 장이면 그 아벨의 심정, 그 가인을 향한 이런 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때 내가 영화 감독이 되면 영화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래서 아이고 죽여버렸어 그냥.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서 하는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을 잘못 가르치는 놈들은 제거해야 돼. 이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이야. 그거는 사울이 스데반을 죽였을 때 생각하고 같아. 네. 자, 저 죽여버렸어. 자, 살인을 했어. 이제 이렇게 되면, 이 가인 같은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돼버려요.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살인하지 말라 그랬던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벨을 죽였는데 그럼 아벨이 원수고 그럼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잖아.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럼 이제 가인들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누구는 죽여도 되고 누구는 죽이지 말아도 하는 이제 율법주의 유대인들의 율법주의가 시작. 자, 그래서 죽였어. 죽였더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네. 찾아오셔서 뭐라 그래요? 자, 저녁에 공부한 그대로예요. 하나님은 저녁에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이브에게 다 따먹은 것도 알고 어디에 숨었는지도 뭐예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모른 척하고 자수하여 자수시켜서 구원해 주려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이 살인범이야. 십계명을 범했어. 그런데 또 가인의 생각은 뭐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살인도 할 수 있잖아.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도 뭐요? 아, 이 아벨 같은 놈은 용납할 수 뭐요? 없어. 전부 다 조건.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왜 죽였어? 그러지 않습니다. 정죄하지를 않다. 정죄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가인아, 네 아우 아벨 어디냐? 자, 이럴 때 가인이 뭐라 그러면 돼? 자, 내가 이렇게 동생을 죽여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아벨이 어디냐?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 그래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우리 동생 베이비시터입니까? 제가 뭐 동생을 돌봐주는 책임이 있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시치미를 탁 떼버리는 거죠. 아, 이렇게 되면 큰일 났어, 이제. 누가 큰일 났어요? 하나님이 큰일 났어. 왜? 가인이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시러 왔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뭐 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고 싶다는 것을 모르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아, 네가 어떻게 했길래 네 아우 아벨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는다. 자, 이게 또 땅이라는 게 나와요. 아시겠죠? 즉, 네가 때린 돌로 쳤기 때문에 그 네 동생 아벨에 흘린 피가 땅에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니까 피소리란 게 무슨 말이에요? 아벨의 피소리. 아벨은 이제 첫 순교자입니다. 누구를 구원하기 위하여 순교했어요? 형 가인을. 그래서 아벨이 형의 돌에 맞아서 그 흐르는 피가 땅에 떨어지면서 아벨은 뭘 하고 있었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누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했듯이 스테반이 사울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형님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형님 꼭 구원해 주십시오.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저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우리 형을 꼭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지 네가 죽였다고는 끝까지 얘기를 하지를 뭐요? 않으시는 분입니다. 절대로 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죄, 살인죄를 범했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땅이 그 입을 벌려. 아, 여기 이제 진짜. 그 이게 땅은 뭐예요? 사단입니다. 그렇죠? 사단이 그 입을 벌려. 입을 벌려 땅이 무슨 입이 있습니까? 사단이 입을 벌렸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 말로 입을 크게 벌렸다 하는 말은 강력하게 너를 설득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싸울 때 그런 말 하잖아요. 너 입 뭐요? 다물어. 그 입 다물어. 사단이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뭐요?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이게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네가 아벨, 네 동생 아벨을 죽였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사단이 너를 꼬셔가지고 결국은 아벨이 죽게 되었다. 절대로 네가 아벨을 죽였다고 말하지를 뭐요? 안으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우의 피를 땅이 받았어. 그러니까 네가 뭐에서? 여기서는 땅에서라고 그랬습니다. 요거는 번역이 틀렸어요. 요거는 사단으로부터라는 번역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른 번역을 보면 그렇죠? 너는 저주를 받았다. 뭐로부터? 그렇죠? 에서가 아닙니다. From 부터 뭐로부터? 땅으로부터. 자, 사단. 그러니까 사단이 결국은 가인을 속여가지고 아벨을 죽이게 하고 결국은 가인마저도 뭐예요? 끝끝끝내 죽이려고 하는 사단의 그 음모 속으로 빠져들었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여기 보면 너는 이제 너는 뭐예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으리라. 아, 그러니까 이제 가인은 저주 속에서 살게 되었어. 그 저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저주가 뭐예요?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가인은 그 저주 가인을 그 저 사단의 저주로부터 어떻게 끄집어내서 구원하려고 그러는데 가인이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의 저주로 저주 속에서 사는 것은 뭐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저주에 빠진 죄인들을 가인일지라도 끝끝내 구원하려고 그러신다. 그래서 땅이 네가 땅을 경작해도 이제 효력이 없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너는 땅에서 도피자와 유랑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예요? 왜 도피자와 유랑자가 돼? 아벨을 죽이고 나니까 사단이 이제 이 가인을 죽이기 위하여 지금 가인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여 공을 세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 그래요? 저 새끼는 동생 때려 죽인 놈이야. 저런 놈은 살려둘 수 없어. 그래가지고 막 욕하고 그러니까 이 고향에도 못 살고 뭐예요? 도피자, 유랑자가 이런 한심한 신세가 돼버렸다. 자, 그랬더니 가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내 벌이 감당하기에 뭐요? 자, 여호와께 고하되 내 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내 죄의 벌이 가인은 이게 누가 준 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너한테 왜 이렇게 큰 벌을 주십니까? 내가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죽였는데 이 너무 큽니다 하고 불평해. 하나님이 억장이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요? 그러면서 보세요. 가인은 계속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오. 내가 하나님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유리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그리고 나를 만나는 자가 다 나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거 누가 하는 일인데? 사단이 하는 일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가인은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아니, 내가 사실 동생 죽인 거는 그건 살인도 될 수 있는데, 그 살인했다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벌을 주시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답답할까 안 할까?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경상도 분이라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게 아이라카에. 그렇지 않다. 어떻게 넌 나를 몰라도 그렇게 모르는? 내가 그렇게 조건적인 하나님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뭐요?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 우리 한국말 성경은 왜 이렇게 밋밋하게 번역을 했는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그러면 안 돼요. 그렇지 뭐요? 적어도 번역을 이렇게 해야 돼. 뭐도 쓰고, 따옴표도 쓰고, 그렇지, 뭐요? 안, 다. 해가지고, 느낌표도 하고, 이렇게 돼야지. 여러분, 사실은 저렇게 써놨어요. 우리 한국어 성경은 저걸 다 죽이고 보세요. 그렇지 않다를 영어로 하면 어떻게 돼요? Not so. 보세요. Not 뭐요? So. 미치는 거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공부해 보다 보면 자꾸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보이게 안 보이게 자꾸 조건적으로 무섭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말을 들어야 돼? 그렇지 않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가인의 이마에 표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가인을 만나도 죽이지 못하다. 이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동생을 죽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속상하게 만들어도 하나님은 가인을 포기하지 않고 가인에게 물을 준다고요? 자, 조금만 보고. 자,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뭐예요? 죽음을 명쾌하게. 왜 죽음을 명쾌합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또 다음 달에는, 6개월 후에는, 내년에는 가인의 마음이 변하여 받아들일 수도 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네. 그 보세요. 이런 이 세상에 살인죄를 가장 처음 범한 가인까지도 하나님은 너는 살인죄를 지었으니 죽어라 그러지 않고 끝까지 뭐예요? 살려놓고 구원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과연
이 이후에 가인이 다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품으로 돌아왔는지 안 왔는지는 뭐예요? 그거는 하늘나라 가봐야 압니다. 아시겠죠? 가인 같은 놈은 안 돼. 그러지 마세요. 예. 그래서, 이런 거를, 마지막은 항상 열어놔야 돼. 이런 거를 영어로 open end라고. 그래서 항상 누구든지 하나님은 구원 주시기로. 우리가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이 변하면 돼? 언제까지? 죽는 순간까지. 죽는 순간까지. 꼴깍하기 직전에라도.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크아. 또 그렇게 가르치면 또 사람들이 뭐라 그럴 거야? 그러면 술 먹고 담배 피고 바람 피고 살다가 눈 감을 때 나는 믿는다 그러면 되네요. 그러고 비꼬 와요. 아니요, 그거는 인간의 얌체성이지. 얌체와 성령하고는 달라. 죽는 순간에도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얌체 생각을 부디 하시지, 뭐요? 마시기 바랍니다. 얌체와 성령을, 혼동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과거에 범한 여러 가지 죄, 이런 것들이 생각날지라도, 그건 사단이 생각나게 합니다. 너 옛날에 이런 짓 했잖아. 그런 년이 무슨 말이야 병 났겠다고 뉴스타트 와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이미 나를 뭐요? 구원하셨고 나는 그것을 믿고 감사한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